며칠 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무한자원의 보고인 달, 그 핵심은 헬륨3라는 물질입니다. 태양에 에너지를 내는 방식을 닮았다 해서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, 헬륨3란 물질을 핵융합에 이용하면 태양처럼 전 세계가 1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. 태양으로부터 헬륨3가 지구로 올 때 대기와의 마찰로 금세 타버리지만 대기가 없는 달은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아 헬륨3를 고스란히 보존해왔습니다. 지구엔 거의 없는 헬륨3, 달에는 최소 100만 톤 이상 묻혀있다고 합니다. 높은 에너지 효율로 꿈의 에너지라 불립니다. 만약 달에 있는 헬륨3를 모두 가져온다면 무려 1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. 헬륨3를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보다 5배나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방사능 폐기물도 거의 없어 친환경적입니다. 달을 조금이라도 많이 아는 나라가 에너지 전쟁에서 유리한 시대입니다. 달에 묻힌 자원을 가져오면 지구의 환경 오염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과연 달에 묻힌 헬륨3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? 무려 금 6배의 가치를 가진 헬륨3. 하지만 먼저 헬륨3를 이용할 핵융합 실험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. 달에는 헬륨3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달에는 1500조 달러 가치의 각종 희귀광물이 가득합니다. 이미 세계 각국의 달 탐사 전문 기업들은 달에서 1억 천금을 노리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. 산과 바다로 덮인 지구와 달리 아무것도 없어 죽거나 캐기만 하면 되는 달 자원은 채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구글 루나 엑스프라이즈에 참가한 모든 팀들도 달 탐사를 넘어 달 자원 채취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달 탐사 경쟁이 불이 붙으면서 우주광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각종 희귀광물을 비롯해 생활용수로 쓸 수자원까지 풍부한 달. 그런데 이렇게 달의 가치가 올라가도 달의 평화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? 한편에선 달 토지를 미리 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이미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. 달나라에서 땅 장사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? 1967년에 만들어진 UN 우주 천체조야 그 어떤 정부나 기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조약의 핵심입니다. 지난 2015년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우주광물 채취를 법적으로 허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1862년 홈스테드 법과 비슷합니다.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이었습니다. 1980년부터 달 토지를 파는 한 남자 4,000제곱미터당 우리 돈 3만 5천원씩 팔아서 지금까지 7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. 낭만의 상징에서 비즈니스의 장이 된 달. 그냥 놔뒀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